28일에 시작되어서 앞으로 11월 2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데요. 사실 1998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경년제로 진행이 되었으니 1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주제는 전선인데요. 전선에서 알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존을 위한 사투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공유를 하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관 전시의 주제는 몽정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입니다. 한국관은 꼭 방문해야 할 6개 전시관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관을 시작으로 일본관, 독일관, 노르딕 국가관까지 같이 한번 돌 텐데요. 스페인관은 특히 황금사자상이 수여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제15회 비엔날레 건축전을 한번 중요한 전시관을 중심으로 함께 탐방을 해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이번 한국관 전시 주제가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인데요. 이 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게 용적률이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규모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인데, 게임이라는 게 용적률이 내지에서 그 건물의 총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모든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창호라든가 지하라든가 아니면 이 테라스의 면적이 폭이 1.5m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 용적률 게임에 참여를 하는 주체는 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대지를 가진 대지 주인이랑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랑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규를 실행하는 정부 측인데 그 세 측이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인데 일단 건물을 대지주는 어떻게든지 건물을 크게 줘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할 거고 건축가는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의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할 것이고 건축가 측에서는 이 양측의 입장을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두쪽을 만족시키는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용적률이라는 저의 그 제한된 규율 안에서 두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건축가가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해서 교묘하게 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이거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작의 게임, 그게 요 의미에서 그런 제목이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건축가는 정부라는 정부의 규제, 법안과 그리고 건물주의 이익 사이에서 그 모든 두 측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적인 새로운 건물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면서 그렇지만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보정을. 아, 선생님, 그리고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전선이라고 들었는데 그 전선과 용적률이 대체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기서 전선이라는 게 꼭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전선이라는 것보다는 두 개의 어떤 다른 것이 만나는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그 규제하는 입장과 그거를 이용하는 입장이 서로 만나는 접점 그런 의미에서 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전시관들을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을 보여주는데 한국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티로폼처럼 만들어진 건물의 모양과 이런 붉은 색깔로 조화가 돼 있어서 하얀색
하늘과 붉은색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관의 컨셉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스트로플로 모형을 만든 거는 단순하게 아까 설명드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두 가지 종류의 모형이 있거든요. 이 모형은 36개의 건물을 두 개의 모형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말씀드린 것이 그 뷰를 따른 용적률에 해당되는 그 모형이 결국에 이제 건축가가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규제 안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이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36개의 건물에 두 가지의 모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매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만의 다른 사업처럼 제품 정교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런 식에서 매스 모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트로크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용적률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와 그 건물주의 이익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창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서울의 건물의 모양을 보면 굉장히 조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지하라든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기형적인 모양의 건물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이 이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기형적인 게 결국은 이런 건축가의 창의력에 의해서 난 결과물이라 그런 것들을 단순히 기여해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띄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의 이 주어진 규제 내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낼 수 있는 대지 주의 그거를 충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건축가가 응용을 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모양이, 건물의 모양이 기형적이지만, 기형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창의성이 발휘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뭐 그게 꼭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그걸 떠나서 결국은 고심을 해서 건축가가 고심을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기형적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또 이번 한국관이 꼭 방문해야 할 전시관 6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 6가지 전시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봤을 때 그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관을 보시면 전시 자체는 예쁜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딱 다가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관은 그게 주제도 명확하고 타이틀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전용이 생활에서 직접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그런 국가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관이 용적률 게임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물이 테트리스 건물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 건물을 한번 테트리스 하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테트리스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테트리스 건물이라는 게 이쪽에 보시면 하얀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는데, 네.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이 하얀 부분이잖아요. 네. 이 빨간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네. 그럼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게 하면서 누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이익을 추격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법규상으로는 전혀 저축되지 않는 거죠. 건축가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규제 대상도 되지 않고 건물주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 질문해주신 거를 다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벽돌방에 보시면 스케치하고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전문 건축가가 아니라
예술가이면서 이런 팟게임에 적용한 육상도 게임에 참여한 건물들을 본 그 시점에서 처리를 한 게 제15회 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엔날레 건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독일의 전시관.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독일의 전시관은 독일의 전선, 독일의 국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뒤에 보시는 벽돌들은 이 전시관,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이 비엔날레 독일관에 있었던 매 입구마다 있었던 모든 벽들을 허문 것입니다. 마치 독일이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그 벽을 허문 것처럼 이쪽 전시관에서도 벽돌들을 허물어서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문들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문들은 독일의 국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전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의미나 표방하고 있는 주제가 개방, 받아들임, 수용 이런 의미를 주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개방이라는 의미는 저 옆에 벽면을 보시면 도착의 도시는 곧 비즈니스와 가깝다라는 것을 하는데 곧 독일은 모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가 커지고 경제적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발전할 수 있다. 이 독일은 도착의 국가로서 도착의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와 가까이 다가간다.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경제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이죠. 2016년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칠레 출신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이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총감독이 제안한 전선에서 알리다라는 주제로 비엔날레 건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3개국이 함께 뭉친 노르딕 국가의 전시관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전선이라는 주제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사투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건축가들이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민 문제, 자연 파괴, 자연 환경 문제, 노르딕 국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민 문제이겠는데요. 이민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도대체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이 노르딕 국가 전시관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딕 전시관은 테라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피라는 주제는 면대면, 노르딕 국가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보시면은 모든 주제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쪽에 보시는 나무는 노르딕 국가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상록수로 만들어진 나무. 이 피라미드는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는 노르딕 국가들에서 많이 생산되는 상록수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계단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는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붉은 포스터들은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노르딕 국가들에서 선정한 모은 500개들의 프로젝트 중에서 270여 개의 선정된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붉은색 포스터는 주거 문제, 또 교육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설명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계단에 있는 이 초록색도 인간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층 계단에 있는 파란색 종이의 프로젝트들은 자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쪽 파란색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노르딕 국가들이 요즘에 당면하고 있는 자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민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장 윗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장 윗부분은 건축가들이 물음표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양한 500개의 제한된 프로젝트 중에서 약 3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물음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류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심하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물음표로 놓아두었고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는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제시한 전선에서 알리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5회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여받은 지금 여기는 스페인 관입니다. 스페인 관은 2016년 황금 사자상을 수여받았는데요. 주제는 unfinished, 끝나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미완, 끝나지 않은 미완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unfinished, 미완이라는 주제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 55개의 건축 프로젝트들이 미완됐다는 의미에서 착안을 하였는데요. 2000년대 중반 스페인을 강타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많은 구조물들이나 많은 건축물들이
미완성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적인 건물들이었는데요. 사적인 건물들이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지붕이 없는 채로 혹은 골격은 있는데 벽이 없는 채로 이렇게 미완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미완된 55개의 미완된 55개의 프로젝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도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완성이 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야 경제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인관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한 심사위원들은 황금사자상을 제2016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이렇게 스페인에 수여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amo nella sala dove è esposta l'opera del Leone d'Oro che è stato dato al Gabinetto di Architettura, che è uno studio del Paraguay, dove opera in particolare Solano Benitez. E in quest'opera praticamente lui ha voluto mettere in piedi una struttura mostrando come si possa costruire una struttura con manodopera non specializzata utilizzando pochi materiali e materiali poveri. Sono materiali, sostanzialmente sono mattoni e malta, e con queste strutture che sono state realizzate si riescono a coprire ambiti e spazi molto grandi. È interessante capire come è realizzata quest'opera. È stata realizzata chiaramente qui in sito, con difficoltà anche costruttive abbastanza importanti, perché questo elemento doveva pesare poco, costare poco. Infatti c'è stato un rapporto, e l'abbiamo saputo direttamente durante un colloquio con Solano Benitez, c'è stato un rapporto molto stretto tra lui e lo staff del curatore, perché c'erano problemi di peso, problemi di costo. Alla fine però il risultato è stato estremamente eccezionale, tant'è che infatti la giuria ha affidato a quest'opera il Leone d'Oro, cioè il premio principale di questa biennale. Quest'opera è stata realizzata direttamente qui in sito nel giro di 5 giorni e è stato realizzato questa volta che è il risultato di una serie di ragionamenti compiuti da Solano Benitez con lo staff curatoriale. Questa volta doveva pesare poco, essere realizzata in poco tempo, quindi si è arrivata alla soluzione, a questa proposta che poi è stata talmente efficace da risultare premiata con il Leone d'Oro dalla giuria internazionale. È un'opera che ha costituita mattoni, come vedete, malta. All'interno di questa malta corrono dei ferri di acciaio e il basamento è poi stato protetto con questi elementi in legno in maniera da distribuire il carico sul pavimento. Questo elemento poi nel dettaglio va a rastremarsi, cioè questa fuga di 5-6 cm va a chiudersi fino ad arrivare 4 nella parete superiore, e questo è il risultato di una serie di opere che Solano Benitez aveva già realizzato nel suo paese, in Paraguay, usando appunto il mattone, materiale diffuso in tutto il mondo, e in manodopera non specializzata. Il risultato è estremamente interessante. Qui siamo nella sala dove è esposto il lavoro di Lann, che è uno studio francese, e è interessante la proposta che loro fanno, perché sostanzialmente riguarda un progetto
che è previsto in crescita, cioè il tema qui è quello della crescita, della qualità della vita collegata alla capacità dell'architettura di crescere. Quindi c'è anche il tema della comunità, perché si tratta di abitazioni collettive, come si vede dalle immagini, e dell'abitazione, quindi comunità, abitazione e crescita. Lo studio LAN, Local Architectural Network, ha fatto un'indagine sociologico-antropologica, nel senso che ha individuato questo condominio esistente e ha svolto un'indagine abitazione per abitazione. Qui infatti vedete rappresentati gli abitanti di questa abitazione, e ha fatto una proiezione dal 2016 al 2026. Cioè vediamo come questo appartamento potrebbe evolversi e quindi affrontare i propri prossimi 10 anni con un'evoluzione, e quindi arrivare a un lavoro sull'esistente, cosa molto importante che qui vediamo raffigurato in questo bellissimo modello, nella quale i desiderata delle persone vengono raffigurati, e quindi entriamo veramente nel campo dei bisogni umani, che non sono solo formali ma sono anche sostanziali, per dare una migliore qualità della vita, cosa che è centrale in questa esposizione Reporting from the Front. Qui siamo invece nella sala dove viene mostrato il lavoro di Anna Ehringer, che in Bangladesh ha immaginato di costruire delle strutture utilizzando materiali di scarto, in particolare il fango, come si vede nella struttura che adesso esploriamo al centro e nella quale entreremo. Un esempio è dato da questa parete e anche sul suolo su cui camminiamo. Chiaramente anche questa è un'opera realizzata qui dalla stessa architetto Ehringer, anche se obiettivamente dobbiamo dire che le normative delle varie nazioni non prevedono l'utilizzo del fango come materiale di costruzione. È comunque interessante questo intervento, perché attorno alla creazione, soprattutto nei paesi in via di sviluppo, di queste costruzioni in fango, si crea una comunità. Quindi è un intervento che riesce a creare una base sociale, un'aggregazione anche delle popolazioni per costruire con le tradizioni costruttive a loro proprie. Qui invece esaminiamo il lavoro sviluppato da l'equipe Mazzanti, da Giancarlo Mazzanti a Medellin in Colombia. Medellin è una delle città più pericolose al mondo, e ciò nonostante, proprio con la forza dell'architettura, quindi una simbologia umile ma efficace, Mazzanti è riuscito a creare dei luoghi di aggregazione che sono diventati elementi iconici all'interno della città. Quindi, contro il cartello di Medellin, che tra l'altro si era opposto alla creazione di questi spazi, alcuni luoghi sono stati rimpadroniti e recuperati all'uso sociale, grazie anche all'architettura. Qui siamo in una sala dedicata a un architetto italiano che si chiama Rizzi, che fa un lavoro meraviglioso di rilievo del territorio, ma del territorio con le tracce dell'uomo, quindi territorio urbanizzato, territorio dove comunque ci sono opere e manufatti, e non solo, fa anche dei modelli di architetture storiche, cercando di capire proprio qual è la loro origine costruttiva, e sono assolutamente meravigliosi e proprio quasi magici queste cose, perché ci restituiscono come l'anima interna di questi manufatti. In un lavoro di ricerca certosino, puntuale e impegnativissimo, però assolutamente suggestivo. Ammirare l'opera dell'architetto svizzero Christian Keres, che ha svolto un lavoro molto interessante nelle favelas brasiliane. Con un atteggiamento forse molto tecnico, ma assolutamente metodologico, ha studiato approfonditamente le caratteristiche costruttive delle favelas. Quindi apprendere le modalità costruttive, anche se diciamo artigianali, empiriche, delle favelas brasiliane, per poter poi trarne beneficio e poter sviluppare questi temi in un'ampia scala. Qui parliamo di temi che sono segregazione, la povertà,
la delinquenza, la criminalità, però anche la socializzazione e riunirsi della popolazione in gruppi e creare quindi una qualità della vita che sia migliore di quella esistente. Anche in questo caso l'architettura cerca di compiere questo passo in avanti con una visione più ampia che dia respiro anche completo alla sua azione. Qui possiamo vedere l'opera del gruppo di lavoro britannico Rogers, Stirk, Harbour. Rogers è l'architetto che con Renzo Piano ideò il Beaubourg a Parigi qualche anno fa. Qui vediamo a distanza di tempo che questo studio compie un lavoro di studio sul modulo tecnologico prefabbricato per dare nuove risposte alle esigenze dell'abitare. In questo caso è interessante vedere questa struttura che è realizzata in legno e acciaio, che realizzandosi, aggregandosi insieme a questo elemento di questa torre che possiamo vedere in questo modello, crea degli spazi che sono incompiuti. Cioè, pur nell'efficienza del sistema produttivo, crea degli spazi compiuti, incompiuti, che diventano luogo di aggregazione. Possiamo vedere infatti i terrazzini, possiamo vedere anche degli spazi che non sono direttamente accessibili o interni all'abitazione, ma diventano comuni, quindi gli alberi, i terrazzini, gli sporti. È una nuova forma di abitare, pur per dare risposte alle esigenze abitative dell'oggi, pur in un'ottica, diciamo, di attenzione antropologica e sociale. Qui siamo nella stanza dedicata a Renzo Piano, che ci fa vedere il suo lavoro che sta facendo con il gruppo dei giovani del cosiddetto G124, lavoro proprio centrato sulle periferie, quindi il tema è ancora una volta legato al recupero di spazi che altrimenti sarebbero o abbandonati o trascurati e soprattutto il tentativo di ricucire questi spazi all'interno del tessuto urbano ridando un valore, ricercando la bellezza che altrimenti sarebbe perduta. Ci sono molti esempi, molti disegni, molti schemi che ci fanno vedere questo lavoro che stanno facendo e soprattutto anche mirato a coinvolgere dei giovani e anche delle associazioni, perché per esempio c'è anche una parte in collaborazione con Emergersi, quindi sul tema della sanità nei paesi dove si vivono esperienze di guerra. Ecco, l'altro tema molto interessante che riguarda sempre Renzo Piano e il motivo per il quale viene mostrato è che si occupa molto anche della partecipazione pubblica e soprattutto del benessere sociale. Benessere sociale perché? Perché lui propone che l'architetto abbia addirittura un ruolo simile a quello del medico, l'architetto condotto, cioè quell'architetto che si occupa proprio di mantenere sana la struttura complessiva della città e quindi delle periferie. È un tema piuttosto interessante, molto in linea con quanto a Ravenna ci propone in questa biennale.